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최고의 슬라이스 백핸드를 구사하는 전국과 대표 안동시청소 권오희 선수의 슬라이스 백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오희 선수는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서도 현재 실업 선수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권오희 선수의 그 최대 장점이고 주무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스 백핸드인데요. 우리가 대개 이제 슬라이스 백핸드를 이야기할 때는 수비적인 샷이라고 해가지고 과소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권오희 선수의 슬라이스 백핸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낮게 깔려가지고 묵직하게 공이 코트 바닥에 깔려오기 때문에 요즘 양손 백핸드를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드코트에서 이렇게 깔려오는 볼을 위로 쳐올리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손 슬라이스 백핸드의 장점은 위로 쳐올리는 탑스핀 백핸드보다는 에너지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볼을 이용해서 칠수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는 단식 경기에서는 아주 유용한 샷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슬라이스 백핸드 위주로 이렇게 장점인 것만 보여주는데요. 권오희 선수도 이제 간혹 탑스핀 백핸드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무기는 이제 슬라이스 백핸드인데요. 웬만한 국내 선수들이 권오희 선수의 슬라이스 백핸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요. 아직도 젊은 선수들이 우리 권오희 선수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이기기란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호인들이 타스핀 백핸드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라이스 백핸드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타스핀 백핸드를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 플레이를 전개하면요, 아마 단식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권오희 선수의 슬라이스 백핸드를 이제 자세히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슬라이스 백핸드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스윙 동작에서 우리 권오희 선수에게 배울 동작은 리듬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동작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서 그대로 다운스윙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스윙의 템포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볼을 내리칠 때 다운스윙 할 때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라켓을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백스윙이 결과적으로 다운스윙에서의 하나의 그 힘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되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끊겼다가 바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아니라 건우이 선수는 이렇게 회전을 보시면은 백스윙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하나의 전체 스윙의 하나의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는데요. 권오희 선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공이 슬라이스가 묵직하게 깔려온다는 느낌을 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임팩트입니다. 그 임팩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리턴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볼이니까 그 각도가 수직에 가깝게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두껍게 맞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슬라이스를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만큼 임팩트 면이 수직에 가깝게
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공 자체가 언더스핀 양보다는 아래로 공이 묵직하게 이렇게 깔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리턴에서 많이 보여주는 첫 번째 형태의 라켓 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임팩트 자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일반 선수나 동호인에 비해서는 면 자체가 솔직히 가깝게 그래서 이제 회전보다는 약간 플랫하게 공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스핀의 양보다는 그 리턴에서 이런 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여러분들 라켓 면이 열리면 또 볼이 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좀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허리 높이에 볼을 슬라이스 백핸드로 칠 때에도 건우이 선수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라켓 면이 거의 굉장히 수직에 가깝게 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슬라이스가 굉장히 위력적으로 일반 선수의 슬라이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슬라이스 백핸드 특징이 볼에 체중을 실어서 공을 묵직하게 만드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몸을 이렇게 잘 볼을 향하여 기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체중을 잘 실는 이런 동작. 그리고 체중이 완전히 오른쪽 발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몸을 볼을 향하여 이렇게 몸을 기울여주는 동작. 이게 또 건우 선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체중이 잘안 실리는 그런 어떤 빈약한 슬라이스를 구사한다면 거의 건우 선수의 자세를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